쿠쿠 처음 먹어보면 이렇게 바나나. 오늘 서포터즈 활동으로 쿠쿠 의정부 골드빌락점에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갈게요. 따라오세요. 초밥을 너무 좋아한다면 의정부 초밥 무한리필 가능한 밀락동 뷔페 쿠쿠 골드밀락점에 와보세요. 제일 먼저 위생장갑을 끼고 많이 먹겠다는 의지를 활활 불태우며 우선 무엇이 있는지 쭉 둘러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와, 이렇게나 가짓수가 많다고요. 아주 둘러보다가 시간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쿠쿠 골드 매장. 이건 시설이 300평 이상이고 품질, 서비스, 청결면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하는 곳이래요. 특별히 암꽃게장, 민물장어초밥, 연어통구이, BBQ 메뉴 등이 나온다고 하는데 상봉과 밀락이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곳이라고 하네요. 와, 물고기 보고 깜짝 놀랐네. 자, 보이시죠? 연어통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쿠쿠에 오시면 일단 한번 무슨 음식들이 있는지 쫙 스캔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서 내가 먹을 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콕콕 눈에 담았다가 집어오세요. 그럼 더 알차게 먹을 수 있습니다. 300평대라 남녀노소 데이트 장소로 가족 모임으로 딱 좋구만요. 식사 후 커피 후식은 국룰인데 여기 라떼 맛집입니다. 거기다 후식이 짱 많아서 짱 신나요. 와,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게 가득가득 있네요. 거기다가 놀이방 센스 뭐냐고. 12시쯤 됐을까요? 이렇게나 줄이 깁니다. 와, 역시 쿠쿠 초밥 맛집이네요. 초밥 뷔페를 많이 다녀보긴 했지만 와, 이렇게까지나 종류가 다양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주 눈호강 제대로 했고요. 하나씩 먹기엔 너무 많아서 먹고 싶은 것만 집어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행복한 찐 웃음 나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초밥. 맛있어. 역시 쿠쿠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먹고 나는 스프도 또 먹을 거예요. 아, 얘를 그냥 퐁당 담은 거 이렇게? 응. 숟가락으로 푹푹 넣어가지고. 아. 엄청 맛있다. 오. 뜨겁네, 뜨겁네. 아니 이런 괜찮아 맛있지? 너무 질질 흘리면서 먹는 거 아니야? 다양한 차들도 판매하더라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가까운 곳에 골드 매장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